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할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염정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보합으로 전망을 하겠습니다. 네, 뉴욕에서도 지금 랠리가 약간 끊긴 좀 식어가는 네. 분위기인데 자, 오늘 시장 보합으로 전망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일단은 시장을 조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두 시장을 좀 양분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코스피 쪽에서는 보합 또는 약간의 좀 대형주 중심으로는 역시나 아직도 좀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연일 순매수로요. 중소형주, 특히 이제 테마주 성격의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코스피는 약간 주춤을 하고 코스닥은 역시나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지금 여전히 지금 투심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계속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좀 약화됐다라는 점이 여전히 좀 아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뭐 미국 증시도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를 이어서요. 오늘은 보합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와 비슷한 흐름으로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그런 흐름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오늘은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일단 시장에서 뭐 가고 있는 섹터라든지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주도 섹터가 강하게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테마주 성격의 또는 개별주 중심의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NFT 그리고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또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뭐 기업들 간의 NFT에 대한 사업 확장 그리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랠리에 사실 지금 좀 편승하기에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유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약간의 뭐 트레이딩 영역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코프로비엠, 첨보 등에도 신고가를 보이면서 2차전지 소재 기업들, 특히나 이 소재 쪽에서의 대장주 역할하고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2차전지, 결국은 또다시 2차전지의 또 주도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폭의 또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NFT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뭐 테슬라의 뭐 NFT 배터리 채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장 쪽으로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급등을 했었던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그리고 LNF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최근 들어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다시 2차전지의 시장 주도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또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 자체에서 이제 갈 수 있는 섹터 자체가 워낙에 좀 제약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옳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는 DOU 상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좀 모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OU가 상장을 통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엔터주가 사실 초반 장초반에는 좀 많이 좀 안 좋았다가 다시 한번 또 SM 같은 경우도 상승 마감을 하면서요. DOU 상장에 따라서 효과를 볼 수 있는 SM 그리고 JYP까지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